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다이어트 포기 안 했는데요. 내 소리 집어쳐! 1일 1식 하고 있습니다. 한 끼를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먹어도 되는데 간헐적 다이어트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죠. 물론 비겁한 변명입니다. 먹을 시간입니다. 한 판 다 먹을 수 있음? 지금 배 차는 느낌을 보니까 한 판 다 먹을 것 같은데? 내 방송 본들 알겠지만 나 이거 라지 한 판 혼자 다 먹어. 용량이 좀 줄었나? 지랄하고? 진짜 배 차는 것 같은데? 자빠졌네.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돼지 같은 놈. 하, 드림을 하면 저건 이제 딜을 받지 않아야 되지. 드림하면 이렇게 좀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무서워라 돼지 같은 놈. 변하고 날라오네. 아이고 무서워라. 씨발 씨발 한 조각은 더 먹을 수 있겠는데 그 이상은 못 먹겠다. 이건 더 못 먹겠어. 나 먹을래. 에이 먹어 너네. 자 아씨 잠깐 이거 나는 배불러서 못 먹겠어. 너희도 먹어. 아 팔 떨어져 빨리 먹어. 아 왜 안 먹어. 저도 안 먹네 너네들은 진짜 너무한다 이 개새끼. 남는 거면 보내주세요. 아나나님 찐코아님입니까 이거? 아 찐코아님이네. 주소 불러주세요. 저 진짜 보내드립니다. 차가 라겔랑은 설거지에서 돌려주세요. 우리 집에 라겔랑이 많지 않거든요. 갈릭 소스요? 피카랑 같이 보내드릴게요. 서비스로 사과즙 두 개랑 모래밥 하나. 봉쇄죠? 아 주소 왔네요. 5분 안에 삭제하면 된다고요? 전 이미 끝이었어요. 씨발! 깜짝이었어요. 근데 여기 잔상이라고. 근데 잔상이라고. 코아님! 이건 드리는 거니까 착불로 보내도 돼요? 알겠습니다. 오케이 빼서 오케이. 2000 years later. 코아티카!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코아입니다.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는데요. 저희 집에 올 사람도 없고 올 곳도 없는데 갑자기 택배가 왔다는 그런 벨이 울렸어요. 비몽사몽한 그런 상태로 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택배가 와 있는 거야. 아이스박스로.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생각했거든요. 얼마 전에 일이었습니다. 어떤 한 스트리머분의 방송에 들어가서 그 스트리머분이 먹방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음식이 조금 남았었어요. 그거를 제가 장난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먹다 남은 거를 정말로 보내주셨더라고요. 예. 아무튼 이 영상을 통해서 와나나님에게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요. 일단은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. 예. 심지어 여기 받는 분 성명이 코아라고 적혀있네. 제 본명을 모르시는 거 아니죠?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. 뭐 이렇게 많이 보냈어? 피자만 보낸 줄 알았는데? 먹다 남은 피자 와규 뭐 어쩌고저쩌고 것 같은데? 아무튼 피자가 이렇게 세 조각 들어가 있고요. 자기는 피클 안 먹으니까 피클을 보내주셨네요. 고래밥을 사과즙을 보내주셨거든요. 집에 딱 두 개 남은 거 자기가 먹기 싫어가지고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하니까 지금 저 이거 보내시는 김에 보내신 것 같은데 와나님 정말 잘 먹겠습니다. 저의 건강까지 생각해 주셔서. 일단 한번 피자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? 생각보다 괜찮고 촉촉합니다. 상태가 아주 좋아요. 아이 근데 왜 이렇게 찝찝하지? 그냥 먹긴 좀 그러니까 한번 전자레인지 돌려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A few inches later. 먹어보겠습니다. 예. 괜찮아요. 상태 아주 건강합니다. 애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. 네. 제가 살짝 조금 근육이 놀라, 아니, 도우가 놀라 있는 것 뿐, 어제 먹다 남은 피자를 먹는 것 같습니다. 사실, 이 피자가 도착했을 때, 어이없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. 하나는, 진짜 보냈네?
진짜 버렸습니다. 네, 그분이 이제 웹툰을 그리시는 분인데 일상툰이라고 해야 되죠? 예, 네, 일상툰을 그리시는 분인데 와나나만 아 하나 둘 셋 한놈 올라갑니다. 네, 바나나툰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일상 소재에 미쳐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. 왜냐면 이제 본인 만화를 그리니까 이제 소재를 찾아서 맨날 이제 밖에 돌아다니신단 말이에요. 근데 소재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미친 사람이었어요. 예, 진짜 보냈습니다. 두 번째는 Thank you.